있어? 네. 와. 잘라주실 때 내려오면서 끝부분은 표현시켜주세요. 일하러 온 거예요? 뭐예요? 일하러 왔죠. 그래요? 네, 일 못 부려고 하실 것 같아요. 네. 나만 힘들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이러면서 힘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. 그래요? 네, 네. 이거 12 박스 옮겨야 돼요. 13개씩. 아이, 잘했다, 잘했다. 오케이, 질문해요. 저 이제 비가 어디 고향이세요? 아, 전라북도. 전라도 사투리인 거죠? 서울 사투리지. 아닌 것 같은데. 섞였지. 전라도는 한 17년 살았고 아, 나머지는 다 여기서 살았으니까. 그럼 전라도에서 17대 올라오신 거예요? 도망갔지. 잠깐 가려고. 그때부터 이 업무를. 그럼 나는 오로지 장판을 깔아야 되겠다 그 신념 하나로 올라왔지. 아, 눈부시다. 내가 원래 그래요. 근데 그 매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 일에 대해. 재밌잖아. 날마다 놀러 가는 거 같고. 아, 날마다 다르지 출근길이. 아, 매일 다른 집으로. 매일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지. 아, 긍정적이시다. 원래 사람 긍정적인 거야. 그라인더를 한번 해야 되겠어. 여기 이렇게 파는 거예요? 여기 안 파면 이대로 다 다시 따야 되는데 네. 여기 파놓으면 일자로 가는 거니까 자르는 거. 진짜요? 그 빳빳한 그런 것도 잘 쓰이는데 그거? 그거는 먼지가 안 날아가요. 아. 뭐 하시는 거예요? 안 가르쳐 줄 거야. 안 가르쳐 줄 거야. 어디서부터 붙여야 될 지를 찾는구나. 뭐 아무 데나 대고 막 놓으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어디 요령이 있나요? 요령이 있지. 입구에서 네, 크게 타일이 입다만한데 네. 입구가 입다만한 거 들어가면 네. 이쁘겠지. 아. 아.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맞춰주는 거구나. 큰 장이 들어가게. 아. 혹시 네. 저 안쪽에 본드는 네. 바르신 지 오래됐는데 붙지 않나요? 본드가 타일을 좀 줘야 돼요. 발라놓고 나서 좀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 발라줘야 돼요. 이제 가까이 와서 몰고 가야 돼요. 이렇게. 그거 남기면 안 되고 해야 돼요. 벽에 붙이면 안 돼요. 여기 앉아도 돼? 빵 줘야 돼. 아, 묻히는 게 진짜 없다. 신기하다.
했어요. 정말 잘했어요. 마음에 들어. 아주 마음에 들어. 진짜요? 어, 아주 마음에 들어. 잘 칠했어. 오. 잘 발라줬어, 근데. 몇 점이에요, 부장님? 어, 35점. 몇 점 만점이에요? 50점. 왜 그렇게 짜게 해주시는 거야? 야, 엄청 많이 준 건데. 인테리어 창업 문의는? 여러분들, 렌즈 바닥으로 오세요. 시공기사가 아닌 바닥재 회사 대표로 렌즈바닥 창업 지원 프로그램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. 여기 이봐봐. 네. 방향 안 살펴. 네, 방향. 이쪽. 맞았죠. 붙였을 때 이쪽. 초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. 단추도 이렇게 첫 번째 거 잘못 끼면 다 틀어지듯이 똑같은 거야. 그런 느낌. 앉아! 네. 이제 땜방을 할 거야, 저쪽에. 네. 여기 딱 놓고, 이 선이 보여야 돼. 일자 하나를 똑같이. 그 다음에, 얘가 움직이게 살짝 하고, 여기도 반드시 다 맞아야 돼. 아, 네. 그래야지 얘가 반드시 잘리는 거야. 이 면이 잘리면 저기 붙을 거니까. 네. 그래서, 꺾이면 보이지? 네. 칼은 그렇게 힘껏 안 해도 돼, 칼 넣을 때. 아. 이 코팅만 살짝 기스만 나면 끊어져. 만약에 이 타일을 잘못 자르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요? 잘못 자르면 버려야지. 버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? 손이지. 물건이 많이 들어가니까. 고객은 어차피 정해진 양만 주는데. 그래서 잘 잘라야지. 바꿀 때 힘들게 이거 제로 안 하는 세게 붙어 있으니까.
그럼요, 디코 타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이거의 장점은 한 장씩 바꿀 수 있다. 뜯었을 때 한 장만 뜯어내고 바꾸지. 두 번째, 단단하다. 타일이 단단하니까 무거운 걸 막 끌었을 때 얘가 변형이 안 생겨. 강판은 무거운 네. 걸 끌면 다 찢어져 버리는데 얘는 안 찢어져. 그래서 막 쓰기가 편하지. 오. 이리 와봐. 디코 타일러 시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 잘 맞아야 돼. 이게 여기 아. 이렇게 이렇게 아. 이게 단차가 없이 이게 잘 맞아야지 시공이 잘 된다. 아 십자가.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저는 부장님과 너무 호흡이 맞아서 즐거웠고요. 근데 이제 막상 제가 파이팅 있게 해봤지만 결국에 파이팅 있게 조져진 건 저네요. 이거는 진짜 현장에 가서 시공 작업을 함께 해본다는 건 그래서 저는 약간 아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뿜뿜했습니다. 저 부장님한테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. 되게 뿌듯함을 토로했거든요.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세요.